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만 중장기 그림을 보면 여전히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긴축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긴 사이클에 보면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는 상당한 허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새 정부는 또 어떻게 국가의 진로를 안내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이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쟁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 뭐 긴축은 시작됐고 그런 상황에서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또 새 정부를 맞이하는 네. 시점에도 안 있는데 일단 어저께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벽에 있었던 빅 이벤트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전체적인 시장을 아이디어로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FOMC가 있었어요.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눈여겨볼 만한 핵심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대충 제일 뭐 하이라이트는 대차 대지표 축소를 한다. 양적 긴축을 이제 시작을 해서 5월달에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은 쓰지만 네. 사실 이걸 하면요. 금리 인상 3번 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지금 소위 말하는 메시지를 지금 줬고요. 지금 뭐 현지에서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긴축 정책을 이겨낼 만큼 건강한 거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네, 그런 평가도 있고요. 금리 이제 이 뭐 예상 진로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04년도에 2004년도. 네, 2004년부터 6년까지 17회 인상을 하거든요.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오늘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제롬 파월이 좀 시장의 신뢰를 좀 잃었었거든요. 그래도 강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시장과의 소통에는 굉장히 잘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고요. 오늘 1일 차트를 보시면요. 훅 내려갔다가 네. 시작가보다는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발표 때예요. 아. 근데 발표를 하니까 이제 걸어놓은 거에 이제 물려서들 빠지는 기계적인 빠짐이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주었던 그런 FOMC고요. 다음 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이 없고 이제 5월 달에 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것이 얼만큼 효과 있는가를 오롯이 이제 낸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5월 달, 6월 달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한 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방향이 길게 잡고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긴축이 시작됐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모든 변수들 중에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이제 신정부가 이제 인수위원이 이제 꾸려졌고 아마 계속적으로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얘기들이 오늘 보니까 또 주요 인사들이 또 올라오긴 그렇죠. 했는데 네.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권 교체라고 쓰지만 어떻게 읽냐면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해서 이번에 뭐냐면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성장이 다시 주춧돌로 이제 돌아온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들을 간단하게 캐테고라이즈를 하면은 네. 일단 디지털 전환이 있고요. 디지털 전환. 예,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변화가 있었죠. 원전 쪽으로 가는. 네.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많은 또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다시 한번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갔는데요. 네. 사실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제일 골치 아프고. 대통령이란 직업이 이제 극한 직업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예. 물가 잡아야 됩니다. 물가. 예,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청사진을 내보는 것보다 물가는 오늘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잡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이것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 방지할 거냐. 여기에 사실 경제의 초반 힘이 많이 쏘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길게 보면은 우리가 공급망 이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에너지 전환 광물들에 대한 글로벌 체인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걸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원자재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1%대에 와 있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제고를 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큰 그림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수위 이제 두 달 남짓 이제 인수위에서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지금 현상 보이는 현상 뭐 부동산 가격 오른 거 지금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뭐 숙제라고 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선진국은요 예외 없이 기술의 성장률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하면 1%, 1% 미만에 안 나면 그만큼 기술이 뒤처진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잘 나오면 처방은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얘기하다 하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방법을 저도 이제 경제학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인구를 늘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생산성을 늘리거나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늘리다 보니까 혁신 쪽에 네. 또 공교롭게도 어제 또 삼성전자가 네. 이 앞으로의 성장 모델을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자동화로 메타,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요? 참 타이밍이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넌지 씨 자원 쪽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공부할 땐 자원 빈국이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네. 최근에는 자원 빈국 정도가 아니라 자원 무국이라고. 그래서 참 최근에 이제 어떠한 또 제야의 이제 전문가는 또 소재청을 만들어야 된다. 요소수 네. 그 조그마한 거 없다고 지금 난리나는 거 봤지 않느냐 이런 네. 아이디어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정책이나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할지. 소재청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대만이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바게닝 파워를 해갖고 뭐 각 기업이 사면은 어렵게 구하고 비싸게 구하니까 대만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융성을 했던 과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자원을 자꾸 이제 없는 자원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구해집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원이 무슨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부분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적 자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러려면은 자원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 자원들을 보시면요. 사실 선진국에서 졸업을 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거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가야 되고요. 다행히 인수위원장에 우리 이제 과학과 이런 트렌드를 잘 아는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잘 잡아주면 되고요. 자원 없다고 자꾸만 우리가 한탄할 게 아니라 없으면 만들자. 뭐 이런 뭐 옛날에 60년대에 그거 봤습니다. 이런 뭐 생각을 갖고서 네. 임해야 되는 진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보면 진짜 비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자원이 없으면 만들자라는 게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라는 게 또 혁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도드리가 되고 괜찮은 아이디어로 나올 거라는 기대도 갖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돈맥도 좀 돌아야 되지만 그렇죠. 이 돈맥이 돈다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허들들이 있잖아요. 규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지난 5년간은 약간 규제를 쌓는 시대였다는 네. 저는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만 네네. 예, 뭐 그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보겠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규제부터 풀어야 될지 어디서 막힌 혀를 뚫어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우리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네. 하면 네. 규제 완화 그러는데 규제는 완화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보면 서류가 한 30개 40개 들어가야 되죠. 규제가 한 30개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한두 개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죠. 규제는 철폐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아예 없애버려야 아예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인수위에 인선이 되신 우리 전문 그러니까 분과위원들 보시면은 예. 그분이 한 분이 이런 거를 해요. 기준국가론을 지금 주장을 해요. 기준국가론. 네, 그게 오. 이제 그렇고 뭐 한국경제 아젠다 2020인가요? 뭐 그 책에 나오는데 예. 일단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정하자는 거죠.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를 정한 다음에 예. 그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어떤 경제성장 여건들에 맞춰서 그때 규제를 거꾸로 얼만큼 없애야 되느냐를 한번 그거를 계산해보자. 예. 좀 색다른 방법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인수위원들로 들어가셔갖고 다시 큰 그림, 그 다음에 로드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규제는 규제 법령주의입니다. 규제가 가려면 법으로 정해져야 되고 예. 그 당시에는 그 법이 타당성을 갖고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당시의 현실을 지금 보지 말고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서 거꾸로
우리가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뭐 많이 생각을 할 거고요. 뭐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습니까? 규제, 총량제 뭐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줄어들었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이제 리스크를 뭐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리스크를 안 지게 또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는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 체제로 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규제를 놓고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제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입니다. 철폐 왜? 개혁이 아니라 철폐. 네.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규제라는 얘기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이제 대선 이후에 네.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규제가 있었던 건설이라든지 그쵸. 원전 쪽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네.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원장님 보시기에 아까 좀 약간 좀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5월 정도에 또 QT라는 게 나오면 네. 사실은 좀 힘든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게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지 요거 하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선 관련된 수혜주들이 지금 많이 각광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주식시장이 뭐 죄송합니다만 이화건영 얘기를 하자면 네, 64배 예. 올랐다가 당선되고 6개월 만에 다시 원가 2,400원으로 떨어진 적 뭐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수혜주를 우리가 그렇다고 투자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위에서 가다듬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지금 투자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진짜로 사고 다발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현재 이런 금리 인상기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요. 제가 딴 건 모르는데 월가 있는 전문가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예. 보면 리밸런싱이란 말이 가장 구글에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종목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팔았다 살았다 이 부분보다 일단 현금 보유 30% 금리 인상기에 지금 가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도 그 산업 섹터에 마켓쉐어 1등 아니면 2등 예 왜냐면 1등 2등은요 물가가 지금 오르는 상태에서 오른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준비된 30% 갖고는 흐름에 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금융주 우리 좋다고 항상 금리 인상기에 좀 써. 근데 그게 지금 뭐 현실로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대선은 사실 대선 관련주는 대선 전에 좋았고요. 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금리 인상기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리밸런싱을 꼭 하시는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금 30%에 나머지는 뭐 MS 1등 기업 이렇게 그렇죠.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